남아있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일부 선출직 시도의원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일감을 제공받아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상에서 7억 원어치의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시켜온 밀매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가 2년 남아있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오늘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따른 부담감이 사임 배경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임기가 2년 남아있는 데다 최근까지도 회장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예상 밖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저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능력 있고 그다음에 젊고 박력 있는 분한테 이 회사의 경영을 넘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을 이사에 말씀을 드렸고 이사에서 거의 승낙해 주셨습니다. 권 회장의 갑작스런 사임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최순실 사태 이후 연루 의혹이 일고 현 정권과의 불화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권 회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권오준 회장의 사임으로 김만재, 유상부, 이구택, 정준현 등 포스코 최고 경영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스코가 정치권의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정경 유착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회장 선임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경 유착은 과거의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뿌리 깊은 관행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가 정치, 경제 모두 심으로 합해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가 지역 정치인과 토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우호 세력을 키우는 이른바 토착형 정경 유착의 고리도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정인들에 의해서 포스코의 어떤 운영에 지배적인 구조를 가져왔던 측면은 좀 배제하고 이제 포항시와 또 포항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포스코 이사회는 곧바로 차기 회장 인선에 들어갔는데 포스코를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장이 선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현직 시장 군수들의 선거 출마로 울진을 비롯해 경북도내 5개 시군이 현재 부시장, 부군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광원 울진 군수가 지난주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 이어 최근 경산과 칠곡, 영주 등 현직 단체장이 잇따라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경북도내 지자체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의 일부 선출직 시도의원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일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 의원들은 드러나지 않는 가족 명의의 사업장이 있어서 의원직을 사업에 이용한다는 유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인규 의원은 포항시 의원에 당선되면서 포스코에는 휴직인 상태지만 사규에 따라 기본급의 60%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출신의 이상구 도의원도 시의원 시절 포스코 계열사 두 곳에 감사로 재직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상철 전 시의원도 4년 전 선거 패배 후 포스코에 복직한 뒤 이번 지방선거에 또 출마했습니다. 현대제철 출신의 복덕규 시의원과 장경식 도의원은 급여를 달라며 회사와 다투다 결국 사내 물류회사인 예성과 정비업체인 유존을 물려받아 10년 가까이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선의 박경렬 시의원도 다니던 한동대로부터 노사 단체 협상에 따라 7년째 급여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만큼 직원의 의회 진출을 권장한 겁니다. 이 밖에도 포항시의 불법 주차 견인 대행업이나 포스코 운송,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건설업을 하는 동생을 위해 건설 관련 상임위를 골라다니는 의원 등도 10여 명에 이릅니다. 해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의원이 되고 오히려 매출이 줄거나 퇴직금 등 회사를 다녔으면 받을 수 있었던 기회 비용을 날렸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도의원 연봉이 4,200만 원이더라고.
우리는 뭐 보너스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뭐 왔다 갔다 경비하고 경조비하고 매출이 늘어났으면 내가 늘어난 데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무슨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지만 매출액이 반 이상 줄었어요. 포스코 출신의 현역 시도의원은 모두 7명, 여기에 5명의 전현 직원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특정 기업 출신자가 다수를 점한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지진 피해 지역과 도심 공동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재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허대만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육거리 일대가 선정돼 6,500억 원의 예산으로 구도심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옛 포항역에 시외 고속버스 환승터미널을 만들고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도 LED 조명쇼를 통해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포항시 내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일대 도심 권역에 대해 영일만 관광 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 연구 용역에 이어 특구 지능 계획도 수립할 계획인데 관광 특구가 되면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가 쉬워집니다. 한편 경북에는 경주와 울진, 문경 세 곳에 관광 특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 잡음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주와 경산 등 현직 단체장이 공천에서 탈락한 곳마다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요구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을 경산과 경주, 의성 단체장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 수백 명이 점거하다시피 했습니다. 공천을 통한 혁신과 개혁은 말뿐 과거 부당한 공천 관행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공천받아 당선된 현직 시장과 현직 시의원만 경선 확정한 도공간의 불경전한 경선이 웬 말인가. 최양식 경주시장 지지자들은 중앙당이 경주를 재난지역으로 정해 전략공천하기로 약속했는데 경북도당이 밀실에서 불공정한 사천을 했다며 단식농성 등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지역 당협위원장이 중앙당 관심을 안 따르고 자기 살이 사유가 챙기고 이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김석기 도당 위원장은 원칙을 지켰다며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선에서 3선 다시 재출마하는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전부 적합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청송에서는 경선에 포함된 후보 한 명이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머지 후보 3명의 주장입니다. 자격 심사로 문제 후보를 걸러내지 않으면 불공정 경선이 된다며 나머지 3명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당직자들조차 지역구 국회의원 마음대로 공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여성이 확률이 훨씬 더 비율을 열리겠다. 이것도 지금 그런 거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 선거하는 거 가지고 이제 써보는 거다 이거죠. 단수 추천에서 경선으로 번복되고 당 충성도가 낮다는 이유로 현역 단체장이 잇따라 탈락하면서 한국당의 공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미국 최대 원전 운영업체가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 세계 원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원전업체인 엑셀론의 윌리엄 폰 호인의 부사장은 최근 미국 에너지협회 행사에서 치솟는 원전 건설 비용과 운영비 부담 때문에 미국에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61개 상업용 원전이 가동돼 전체 전기 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엑셀론은 가장 많은 23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시켜온 밀매 조직 4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해체 기술자와 운반체, 유통 브로커 등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밍크고래가 수천만 원씩 거래되다 보니 조폭까지 개입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멸종 위기 중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동해와 서해상에서 7억 원 상당의 밍크고래 8마리를 작살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를 쉽게 잡기 위해 두세 척의 배로 선단을 구성해 불법 포획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잡은 고래는 바로 배 위에서 부위별로 해체한 뒤 유통 브로커를 통해
울산과 부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팔아넘겼습니다. 범행 후에는 단속에 대비하여 작살 등 범행 도구를 부패에 달아 해상에 은닉하고 해체 시 갑판에 묻은 고래 DNA까지 깨끗이 씻어내어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고래 한 마리에 8-9천만 원씩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 조직폭력배까지 개입돼 밀매 조직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불법 조업 중인 밍크고래 포획 어선은 15척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주인 조직폭력배 40살 이모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고래 해체 기술자 60살 권모 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아 월성 해자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해자는 발굴 조사 결과 방어용이 아닌 조경용으로 조성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지난 201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자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실시한 경북지역 내 시장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20대 응답자의 수를 부풀리고 일부는 지지정당을 임의로 변경해 결과값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홍원빈 교수 연구팀은 포항 남부소방서와 공동으로 안테나와 무전기가 삽입된 일체형 소방용 무전 헬멧을 개발했습니다. 이 헬멧은 내장된 안테나와 스피커를 통해 긴급 무전 사항이 전달될 경우에 종전 무전기처럼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무선 통신할 수 있어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화창한 봄 날씨를 보였지만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공기가 탁한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낮 기온 20도를 훌쩍 넘기면서 외투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를 즐기고 싶어도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가면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 역시 오전까지는 나쁨 농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두 자릿수에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온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로 따스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 낮이 되면 울릉도 19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 역시 맑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잠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2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남동쪽 83km 해상에서 길이 7.6m 크기의 대형 밍크고래 한 마리가 통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불법 포획에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해경은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했고 이 고래는 구룡포 수협을 통해 7,700여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경북 청년 해외 취업지원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국대는 경북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일본 기업 취업 희망자 30명을 모집해 맞춤형 교육과 취업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으로 해외 취업연수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